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 사범 이재명.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가 됐어야 했다라는 게 정설 아니었습니까? 전과 사범 이재명이 어떻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성남 시장에 이어 경기도 지사 그 과정에 이해찬과 가교 역할을 해준 자가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해찬의 가교 역할을 해줬던 이, 이해찬 최측근 이화영. 그 이후에 이화영이가 이재명의 경기도 평화 부지사까지 했으며 또한 쌍방울과 관련된 위협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해찬이가 집권 20년하겠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0년 동안 해쳐 먹겠다. 이번 소식에도 바,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화영과 또 쌍방울 나아가 북한 거래 필리핀 이해찬 그들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터진 이화영의 북한 돈 거래 커넥션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길 바라겠습니다. 이려 서울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대북 자금줄이었나 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현재 이화영이가 어떤 자이며 무엇이 터졌는지, 왜 이들이 필리핀 마닐라에까지 가서 북한과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북 교류 행사를 함께 주최한 대북 지원단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위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해당 행사를 후원하는 등 해당 단체와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장 인물을 보면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이화용 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필리핀에까지 가서 북한과 관련된 행사를 했다. 또한 이화용은 북한을 수십 번 들락날락 거린 거로 드러났다. 대북 행사인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이 대회는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각각 경기도 고양시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두 차례 열렸다. 대북 민간 대북 교류 단체인 경기도의 아태협과 공동 주최하는 방식이었다. 2018년 개회식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아태협 안모 회장 등 남측 인사와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가 참석했다. 제가 매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게 통전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간첩 조직입니다. 리정혁도 해외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사업가들과 또 해외 인사들을 포섭하는 한마디로 간첩 소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정혁 부위원장은 북한 내 원로 대남 통으로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한국 측에서는 당시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를 포함해 이해찬 당시 대표 등도 자리를 같이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까지 가서 이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다. 필리핀 행사에서는 이화영 평화 부지사와 쌍방울 측 관련 인사가 참여했으며 북한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당시에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경기도의 아태협은 현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등이 모인 본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쿠 역할을 한게 아니냐라는 위구심이 든다. 쌍방울 그룹이 2019년 서울 중구 신당동 사옥에, 사옥에 이어 2020년쯤부터 2020년, 영산구 서빙고동 사옥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무상으로 입주해 있다고 한다. 사실상 아태엽은 쌍방울 계열사처럼 운영된 셈이다.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 중 수억원가량을 지원했고 이듬해 필리핀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서도 수십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에 이해찬 또 이화영 쌍방울 그룹 전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 가서 북한의 리종혁과 만나서 어떤 거래를 했으며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게 전혀 없다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북한 관련 행사를 굳이 필리핀까지 가서 한그 이유가 무엇인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수시 보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행사를 총괄한 이화영 부지사는 부지사 발탁 전에 쌍방울 사회 이사를 지냈으며 2018년 대북 행사 전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전기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였고 경기도는 이 행사를 이 이재명 대표의 치족으로 홍보해 왔다. 더큰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을 수십 번 다녀왔고 남북 교류 협력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몇안 되는 인물로 민주당 측에서는 꼽힌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참여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평양에 들어가 전달한 인물이다. 북측에서는 당시 그를 믿지 못하자 총리를 막 마친 이해창 민주당 대표와 정위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함께 다시 평양으로 갔다. 이화용 전 부지사는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였던 것이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해찬 전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친분이 있는 인사들인 걸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전, 쌍방울, 이김전 회장은 남북교류 행사에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모종의 이권을 챙기려 한 셈이다. DJ 정부 시절 4억 달러 대북 지연 위협으로 불거진 대북 송금 사건과 현대 아산이 연상되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일까? 결국 관심은 이 쌍방울 회장,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정권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모든 관심은 쌍방울 김전 회장과 남북 관계 전문가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문재인 전 정권에서 벌어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 송금 관련 자금출 역할을 한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이미 사정기관은 문재인 전 정권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키를 쥔김전 쌍방울 회장은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또 다른 키를 쥔 이화용 전 부지사는 연락을 끊고 드문 불출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김정은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상회담과 같은 해 9월 문재인이가 평양을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과 또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 거대한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하면서 나라의 돈또 쌍방울의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필리핀까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화영과 이재명, 이해찬이가 쌍방울을 꼬셔서 필리핀에 가서 북한 리종용에게 얼, 얼만큼의 돈을 주었는지 반드시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